꽃샘 추위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한 주였는데요.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3월 둘째 주 만나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원로, 명예, 신천장로 취임 감사예배가 오늘 오후 5시 이곳 시원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천지역 복음화의 꿈을 가진 만나교회 로뎀 성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만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던 엄태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전의 로뎀 교회에서 만나교회 로뎀 성전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오는 3월 20일 주일 오후 4시 취임 및 새 시작 예배를 드립니다. 만나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천지역 복음화의 앞장설 만나교회 로뎀 성전 그 첫 발걸음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선교인데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2016년 단기 선교 국가는 네팔, 북방, 볼리비아, 그리고 케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로비 부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기도로 돕는 방법입니다. 해외 선교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온 세계를 향한 뜨거운 눈물을 가진 분들을 초대합니다. 마지막은 물질로 후원하는 방법인데요. 2016 해외선교 후원나무 연합예배가 오는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니엘홀에서 열립니다. 해외선교지를 후원하는 나무와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베 BTD 제1기 팀멤버를 추가 모집합니다. 팀멤버로 지원한 분들은 일본 관서지방에서 처음 시작되는 고베 BTD와 김병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전도집회를 섬기게 됩니다.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지금 신청해 주세요. 가정사역부에서는 기독교 영성과 내적 치유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스포츠 탁구 선교회가 김택수 감독과 함께하는 탁구 교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남자 탁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사랑동산 김택수 권사님의 원포인트 레슨과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와 배움이 있는 탁구 교실 예배 후 2층 로비 부스에서 신청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